이 집도 산청군에서 관광지인 동이보감촌에 대장간을 유치하면서 마련해준 공간이다. 방학 때 와서 아빠 좀 거들고 해야지.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. 응?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. 보고 또 보고 싶은 아버지 마음을 알까? 방학은 언제까지야? 8월 중반까지인가 그럴 거예요. 칼 핸들 여러 개 해야 되는데 바쁜데 몇 개 만들고 가 금요일까지. 너 그거 만든 칼 가져왔어? 응, 가져왔어요. 아빠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팔라고 가져왔어? 아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지. 그러면 팔려고 가져왔어. 닌마 첫 작품이라고 아빠가 산다고 그랬잖아. 특수동물학을 전공하는 아들은 칼을 만드는 솜씨가 제법이다. 가족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. 잘 만들었네. 여기 왜 이렇게 색이 벗겨졌지? 날 잡는 것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. 처음에 할 줄 모르니까. 오, 네가 처음 만든 칼이랑 아빠가 사는 거야 이거. 아니 뭐 잘 만들고 뭐 못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칼 연마부터 핸들까지 칼집까지 자기가 완성을 했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좀 대견한 거죠. 변변치 않은 장비를 가지고 이 정도 만들기는 쉽지 않다. 새로운 칼 모델이 하나씩 나오면 제일 먼저 만든 칼을 아들을 줬어요 제가. 그래도 아빠가 처음 만든 칼을 아들이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가면 또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아빠가 없으면 이거 우리 아빠가 만든 칼인데 뭐 보면서 산소리를 한번 더 올 수 있을지 안 해도 자꾸 이제 접해보라는 얘기죠. 그리고 또 재주가 있으니까 나름대로. 아들이 자신의 뒤를 잇기 바라는 마음도 있다.